이번 영상부터 THP사의 대표적인 롬핌프 시리즈인 컬 시리즈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제품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러버이자 많은 수비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컬 P1 러버입니다. 컬 P1은 컬 시리즈 중에서 가장 변화도가 높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쇼핑프린 P2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를 모두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수치상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과 같이 P1이 커트에서 변화도와 회전이 가장 좋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롬핌프의 변화도가 높아질수록 능동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즉, 변화도와 능동적인 변화는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성질인 것이죠. P1의 경우 변화도가 높은 러버이기 때문에 보스 커트에서 깎았다 안 깎았다 하는 회전량 조절이 다른 롬핏풀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편인데요. 롬핏풀의 경우 스펀지 두께를 늘리면 능동적인 변화폭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두꺼운 중스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스펀지를 두꺼운 걸 쓰게 되면 반발력이 증가를 해서 컨트롤이 많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컬피언의 스펀지 두께의 경우 특박, 박, 중 이렇게 세 가지 스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흑박이나 박을 쓰시는 경우 능동적인 변화 위주보다는 이제 컨트롤과 낮게 낮게 찔러주는 보스 커트 위주의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고요. 중 스펀지를 사용할 경우 능동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럭과 스매싱 같은 기술은 변화도가 많은 P1은 다소 컨트롤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내가 미스를 안 한다면 상대방에게 굉장히 위력적으로 가는 편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 컨트롤이 어려워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블록과 스매싱에 중점을 둘 경우 다른 러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컨트롤은 다소 어렵지만 많은 변화와 회전을 원하는 수비수분들이라면 컬 P1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THP사의 대표 롬핀플 컬 P1 리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